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이분들이 가요계에 데뷔했던 그날부터 이 친구들 정말 잘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던 거 많은 청취자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아니죠로 영광의 트로피를 받은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도 큰 사랑과 극찬을 받고 있는 팀 노래, 춤, 비주얼 모두 탄탄한 가요계 상남자들 쩌로로 다시 돌아온 진격의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방탄소년단 나온단 말에 기말고사 포기하고 보라 보신다면 정말 많습니다. 3142님 외 많은 분들 보는 라디오 보시면 방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설레고. 완전. 예. 네. 자, 이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하실 텐데, 예, 아이컨택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네. 되고요.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안녕, 호비예요. 아, 반가워요. 네, 자, 이제 순발력 싸움입니다. 자, 누구? 안녕하세요, 휘인다. 예. 안녕하세요, 런몬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적당히 생긴 진입니다. 우와, 겸손하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제일 못생긴 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비주얼 담당하는 진과 정국이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보여주시네요. 겸손 일부러, 일부러. 언제나 여유가 넘치니까요. 네. 고맙다. 여기에서라도 3등 해보자. 지민이 가장 순발력이 빨랐어. 좋았어요. 뭔가 제일 먼저 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요. 많이 억울했나 봐요. 아니, 좋아, 좋아. 정말 귀엽잖아요. 예, 귀여움과 섹시, 뭐 강인함이 다 되니까. 예, 지민 씨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인사를 드렸는데 아, 요즘에 뭐 노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 1위 공약 얘기한 건 다 실천하셨어요, 참? 네, 아니, 저희가 실천을 아직 못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관 지금 네. 시간이 없는 현실화가 어려워서 네. 네. 그러니까 파트 바꿔 부르기는 했었는데 네. 네. 그 영화 보기는 아직 못했어요. 그냥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영화는 그럼 어느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상영하는 네. 네. 그때 가장 흥행작? 네. 아, 그 어떤 거 주로 방탄은 어떤 영화 주로 좋아하세요? 뭐 액션도 액션. 있고 액션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스릴러. 공포 영화. 네.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만 좋아하네요. 네. 로맨스. 아, 로맨스. 로맨스. 뒤는 네. 로맨스. 좀비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좀비물 같네요. 네. 맞아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지는 또 좀비물을 좋아해요. 네. 예. 아니 뭐 그래서 다양한 걸 다 좋아하시니까 예, 공약도 실천을 해주시길 팬의 마음으로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 일본에서도 낸 앨범이 오리콘 차트 1위를 했다는 얘기 듣고 네. 아, 뭐, 아, 모르는 노래인데 이거 어떤 곡인가 그리고 1위를 벌써 했나 막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예, 어떤 네. For You라고요. 예. 이제 장거리 연애에 관한 노래인데 오리콘 이번에 데일리 아니 위클리 예. 주간 차트에서 1등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일본 말로 노래하셨어요? 네, 네. 네. 저희 네. 일본 데뷔한 지 1년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럼 우리는 언제 그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곡을 지금 한 소절. 아 진짜 네. 진짜 해주세요. 그, 네. 어떻게 멜로디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럼 싸움? 이어서 지민 가나요?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할 때 아시는 부분 따라해 주세요. 네. 진짜? 네. 몰라요. 아니 지금 다 서로 너무하다. 다른 파트를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네. 한번 들려주세요. 뭐 네. 스베테 for you 코타에 난테 나카테 이 스베테 와 키미 나 외가 오노 나카니 아루 true 하나레테 이테모 코코로 또 코코로와 つながって 뭔가 저까지 하면 굉장히 길어. 잘했어. 하고 싶은데. 잘했어. 하고 싶은데. 길어 보여. 아니 근데 아니 지민 씨까지 받아줬었으면 됐는데. 너무 길어. 아니 어떻게 지금 후회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본인 파트만 따. 키라 키라 마음. 하나 비라도 샤워. 키라 키라 마음. 자이요노 나카.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정말 예전에 우리가 방탄 만났을 때랑 제가 지금 딱 한 뭐 한 2분하고 3분하고 느끼는 건데 예능감이 엄청 좋아졌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니 네. 그때 지민은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민 씨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지민이가 요즘 개그감이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개그감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친해지고 좀 이러면은 정말 그냥 얘기도 너무 잘하고 예. 아,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누나께서 저희를 또 불러주셨다는 소리 감동을 정말. 또 받아서 아유, 아 형식적이다. 아니에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신다. 아 정말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지민 씨는 그때 몇 마디 못 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그때 아쉬웠거든요. 예. 아, 5896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한국어 버전도 내주세요. 이렇게. 사실 저는 1위 공약이나 이런 거를 예, 영화관에서 뭐 팬들하고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곡들을 예,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앨범에 좀 넣으셨으면 네. 예, 너무 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잘 들어봤어요. 근데 네. 일본 말로 하니까 또 또 다른 사람 같아요. 느낌이 B도 그렇고 하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컬의 느낌을 좀 보셨다면 이번에 그 쩔어 야 래퍼 형들 정말 쩔어 최고 가사에 정말 예. 최고 진짜 멋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가사는 처음에 누구 메인 그래도 아이디어가 누구였어요 세 분 중에? 그 쩔어라는 이게 트랙 듣고 네. 그냥 왠지 쩔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게요. 신기했어요. 나 너무 신기했어 그거. 예. 3사 다 통과했고. 그렇죠. 네네. 모든 사람들이 여쭤보세요. 그거 어떻게 통과했냐? 그죠. 네. 심지어 방송감 네. 다 여쭤보세요. 네, 어떻게 네. 통과했나요? 선배님들이 이제 여쭤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에 듣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니까. 네. 네. 근데 뭐 이건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땀에 네. 쩔어도 있고 뭐 네, 여러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 네. 뭐 네. 피곤에 굉장히, 쩔어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예. 아 근데 진짜 가사 와닿더라고요. 예. 남들 아, 뭐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이런 걸 할 때 다 예. 하면서.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그렇죠. 것 같아요. 쩔어. 네. 예. 어, 방탄소년단이 쩔어로 활동한다고 하니까 B2B의 육성재 씨가 성재 씨가 지민 씨한테 응원 메시지 보냈다는데 보셨어요? 네. 저랑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네. 응원 메시지를 해주셔서 네네. 네, 감사하다고 아니, 저도. 본인은 방송에다가는 뭐 이제 B2B가 신곡이 녹음은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바로 나올 텐데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네, 네. 노래 공개됐더라고요. 노래 봤 들었어요? 네, 네.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안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연락을 했었어요. 했어요. 네. 네, 응원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지민 씨. 잘 듣고 있다. 진짜 안 친한 여자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이야기해. 네, 잘 듣고 있다. 네. 소름 돋나 야. 아우야. 아, 쩔어를 들을 거예요. 쩔어 들을 텐데 정말 랩머니 멋있게 DJ처럼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방탄소년단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지금 노래 나가는 사이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랩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쩔어. 와우. 방탄은 처음이지? 오포 세대 그럼 난 육포가 좋으니까 육포 세대 얼른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 초식처럼 배려해 해보기도 전에 죽여 쟤는 enemy 벌써부터 고개 숙여 바다 enemy
네, 저러를 띄워드렸습니다. 아, 역시 이게 방탄 스타일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I Need You도 정말 좋았는데 이걸 들으니까 그래 맞아 방탄 원래 이런 스타일을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정말 좋은 곡 만들어주신 예, 멤버들께 감사드리고요. 쩔어 뮤비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116님 가장 좀 고생했던 장면, 고생했던 멤버 있어요? 네, 저희 그 한국에 몇 없는 카메라를 써서 촬영했는데요. 네. MCC라는 카메라를 촬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확한 그 경로 그대로 초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네, 네. 저희가 원테이크 좀 보이는데 약간 페이크 원테이크예요. 네. 그래서 나눠서 촬영을 했는데 근데 그게 한번 동선을 만들려 그러면 네. 막 8시간 9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8시간 9시간 네. 대기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상 뮤비를 찍으면서 안무를 별로 안 했어요. 별로 네. 안 했는데 그냥 하루 꼬박 하루 그냥 대기하고 뭐 근데 그걸 원테이크 가려면 그렇죠. 멤버 한 명이나 누가 두 명이 조금 아쉬우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인드 보면 이 카메라 앞으로 막 뛰어가요. 막 다 막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다 고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나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는 게 미안해 가지고 말 못한 멤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속으로 욕합니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냉정하네. 속으로 되게 미안해하죠. 진짜. 잘못했다.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아, 이 중에서 혹시 개인기 하실 분들은 개인기 좀 해주세요. 아, 정국이가 또 개인기 하면 또 정국인데. 예. 네. 뭐 준비했어요? 정국씨 뭐 준비했어요? 제시. 제시? 성대모사. 저 제시랑 같은 우리 샵단이라고. 아, 진짜요? 친해, 친해. 예. 아, 근데 진짜 말투가 그런. 아, 평소에는 안 그래요. 평소에 안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아. 방송에는 또 래퍼로서 뭐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 최근에 제시 선배님이랑 같이 예능 네.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시 선배님 방송이 꺼졌을 때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꾸려고. 그럼 정국 씨 한번 보여줘요. 그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래퍼 스타일 네.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네. 누구시니? 네네. 어머님이 누구니? 네. 어머님 누구 네. 누구신지. 저 저희 어머님은 서광희님이시죠. 아 여기서. 너네 거기 이제 제시 선배님 네. 파트. 네. 무드 푸아 무드 푸아 빅 무레 아니 근데 이거 랩 파트를 하려니까 힘들지 본인이 네가 한번 해줘 이거 하면 저 잠깐만 할 말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비싸다 아 잘하셨어요 아 비 하나 해주세요 비도 하나 가야죠 예 아, 얼굴이 저요? 물론 개인기긴 하지만 얼굴이 얼굴이 그 정도로 아, 예능감 있게 생겼나요? 왜냐면 우리 김다정 씨 아니에요 김다정 씨 아, 그렇죠. 다정 씨 여공상 전 뭐 해주실 뭐 거죠? 제가 아 오늘은 몰랐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에 네. 있는 명대사 맛있으세요. 네.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저희도. 저는 아, 기대된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저, 이걸 많이 했었는데 처음 듣는 뭐 건데.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 명대사 네. 연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누굽니까? 일단 듣고. 네, 듣고.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최 사장님에게 이 내 실력이면 이 완전 살아있는데 화장실 아 이쪽 잠시만요 떨려가지고요 아 신문선 씨인가요? 스피드 퀴즈인가요? 아이 잘 떨리면 잘 못하거든요 아 별론데 아 잘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조금 더 연습하자 네 썼다 우리 진 강아지 소리 한번 갑시다 저요? 제가 강아지 소리 내는 건 또 어떻게 하시고 아니 뭐 짧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우, 아, 네. 어우 우리 미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어, 네네 카메라 꺼졌을 때랑 켜졌을 때랑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군가라는 질문이 많네요 미슈가 네, 아니에요 슈가 형 지금도 여전히 지금 힘들어? 요즘 네, 힘들어 방송이랑 보여. 똑같아 보여요 네. 누가 제일 다른 것 같아? 요즘은 이제 요즘은 왜 날 보냐고 제이홉이 가장 달라요? 아니 아니 불이 꺼지면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멤버들이 있어요. 제이홉 제이홉 아 아닙니다. 아 나는 일관적으로 체력이 힘들어 있구나. 형은 되게 일관성 있어요. 일관성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광고 나가는 시간에 여러분이 보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박수 하나로 게임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방탄 소년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아, 며칠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이 앨범이 그 미국 뮤즈TV가 선정한 앨범 상반기 최고 음반 27장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예, 네,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UHTV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네. 신기하네요. 이런 거 이렇게 좀 기사 떴을 때 이런 걸 접할 때 느낌은 어때요? 이제 본인들이 곡도 만들고 막 그런 앨범인데 성공했다. 아, 미국 가면 뮤즈TV에 꼭 가봐야겠구나. 아, 뮤즈TV 네. 가봐야겠구나. 네. 또 어떤 아무튼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사실 미국 대형을잖아요. 되게 먼 나라인데도 그럼. 이렇게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네. 좋아해 주신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사실 감격스럽죠. 그들의 음악을 가져와서 방탄이 다시 만들어서 바꿔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근데 다 좋아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미국 퓨즈TV가 선정한 상반기 최고의 음반으로 꼽힌 방탄소년단의 앨범. 저는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한 곡씩 예,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줘 띄워드릴게요. 술잔에 비우니 그리움이 차는구나. 그냥 따지고 볼 걸 왜 난 따지고 봤을까.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까지도 바람에 쓸쓸한 소리를 내. 와. 3번 트랙에 있는 잡아줘라는 곡입니다. 허미타이트. 네, 허미타이트. 네. 이거 곡 설명 좀 B가 멜로디 메이킹에 참여를 했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세련된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멜로디고요. 아, 네? 정말 외우셨네요. 세련된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네, 그리고 이제 상남자의 연장선인데요. 네네. 상남자가 이제 날 좀 잡아달라 했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가지 말고 좀 애연한 매달리는 네, 매달리면서 이제 잡아달라고 네네. 그렇게 연장선으로 이제 네. 잡아달라고 아~ 이제 맨날 잡아. 연장선을 왜 이렇게 좋아해? 맨날 잡아요. 맨날 연장선이래. 연장선 맨날 잡아요. 아니 그 상남자 때는 막 남성적인 어필을 매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느낌이 반대로 매달리는 네. 이제 그렇죠. 애절하게 이런 느낌이라는 점. 아 네. 그러면 멤버 중에서 아 이런 좀 매달리는 거가 좀 제일 가장 잘 어필이 되는 멤버 누굴까요? 지민이 아닐까요? 지민이 형이죠. 정말. 나 그런 남자 아니에요. 눈도 약간 섀도우 빨개가지고 네. 울던 것 같아요. 나 되게 쿨한 남자인데. 아니 왜냐면 여자한테뿐 아니라 뭐 형이라든지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도 약간 좀 이런 매달리는 느낌이 잘 통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민 씨 카메라 보시고 네. 잡아줘를 애절하게 한번 잡아줘 연기 한번 해주세요. 잡아줘. 잡아줘. 슬퍼. 멱살을 잡고 있어. 어딜 잡아야 될까? 방탄소년단의 잡아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 이거 멋있습니다. 랩 파트가 확실히 이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흥탄소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아우, 최고야, 최고. 아, 감사합니다. 왔어. 한번 해주세요, 래퍼들. 흥탄소년단. 예, 예. 왔어. 아, 흥탄소년단. 흥흥차차, 흥흥차차. 나도 잘 몰라. 왔어. 아, 흥탄소년단. 아, 예. 왔어. 왔어. 아, 흥탄소년단. 왔어. 아, 흥탄소년단. 진짜 최고야 흥탄소년단. 네. 네, 이거는 뭐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이 노래에 다 참여를 했다는 걸 제가 가사 보니까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네. 네. 자 어느 파트 뭐 슈가가 좀 설명을 해줄까요? 뭐 이 네. 곡은 어떤 곡이다? 이 노래는요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되게 흥이 많은 걸 보시고 이제 흥탄소년단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네. 이제 그거를 주제로 취약을 해서 만든 곡이죠. 사실은 원래 그냥 제이홉한테 주려고 했던 곡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저랑 잘 맞는 네. 분위기의 곡이더라고요. 네, 스케치했을 때 그냥 너 그냥 가져가 그냥. 아 정말. 그냥 근데 여기 안무를 제이홉이 진짜 죽이게 안무 짜가지고 혼자 막 하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고 싶네요. 네. 진짜. 예. 아니 숙소에서 가장 흥이 많은 멤버 누구예요? 특히. 정국이 그래서 막내라인들 다 하고 네. 홉이 있는 방이 네. 방을 따로 쓰는데 네. 굉장히 흥이 넘치는 방이 있어요. 아 그러면 홉은 누구랑 같이 룸메이트 누구예요? 제가 딱 여기 셋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가 흥이 많다고 하는구나. 여기에 네. 전국만 플러스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자꾸 저희 방에 와요. 네, 진짜 아, 원래 자,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아. 집에 가면 자기 방에 가서 가방을 놓아야 되는데 네, 네. 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저희 방으로. 어, 왜 방에 안 가시는 거죠? 예? 네? 야, 우리 방이 좋은 거예요. 어, 레몬 형이 마음에 안 드나요? 아니 이제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여기 세 분 형 중에서 누가 조금 어려우신지. 진짜 세 명 중에 진짜 조금만 종이 한 장 차이. 이러면 아 또 오버한다. 이럴 때 바로 슈가 형이랑 해줘도 돼. 네, 그럼 어떡하십니까. 아닙니다. 아, 막내는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형들 라인이 이렇게 쓰는군요. 슈가하고 진하고 렘몬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전화 정국이랑 씁니다. 네. 어? 네. 아 둘이 써요 여기는. 네. 어, 아니 많은 파트너 중에 정국이랑 같이 쓰는 이유는 남았어요. 네, 좀 쩔이. 제가 유일하게 렘몬 형 코골이를 버텨서. 네. 아 코를 골아요 렘몬이. 네. 아니 그러면은 진하고 슈가가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방은 굉장히 네. 조용합니다. 쾌적하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네. 정말 좀 어두워요. 아. 방에 들어오면 저희 방은 향기도 나고요. 어, 깨끗하게 좀 정돈돼 있고 인테리어 진짜 이뻐요. 네. 네. 잡아주셨습니다. 아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사 얘기 좀 해야 네. 되는데 잠시 지금 이제 바로 듣죠. 이사 네. 띄워드립니다. 예, 이사. 기억해. 아 역시 랩몬 형 소리가 너무 좋아. 이 노래는 누가 제이홉이 소개해주세요. 네, 어, 이사라는 곡은요 실제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이사. 네, 네, 그 이사한 그 감정들을 좀 많이 담아봤고요. 되게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인 그런 멜로디가 정말 이상적이죠. 그래, 이게 지금 흥탄소년단 듣다가 이 곡 들으니까 느낌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슈가가 인테리어 이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 노래 갑자기 생각났는데 누가 좀 인테리어 이런 거에 감각이 좀 있는지. 감각이요? 어, 멤버 네.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좀 주는지. 저희가 거의 이사 올 때 이제 숙소 가구 배치라든지 가구를 다 제가 주문해서 이게 했었죠. 그래요. 네. 그렇죠. 되게 좋아합니다. 멤버들한테 아. 너희들은 돈만 내라. 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네. 진짜. 네. 저희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슈가 형 팀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아, 우리 숙소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로망이 있었어요? 다른 멤버들은? 뭐 이러면 좋겠다? 저는 그냥 그거 전 숙소가 좀 한 방에서 다 같이 잤다 보니까 너무 좀 작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뭐 옷이라든지 네네. 이제 뭐 저희 신발, 네, 물건 신발 그런 걸 다 충족시키는 네. 정말 그런 집이죠. 방을 굉장히 이쁘게 꾸며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굳이 다른 친구들 의견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아. 정말 이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슈가가 다 했지만 아 요런 거는 진짜 너무 진짜 우리가 숙소 생활비가 진짜 좋다는 거 하나랑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정국이가 요쪽 방에 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왜? 제 독방이에요. 아 혼자 네. 혼자 쓰니까. 네. 예. 저희는 이제 저희 방에 이제 TV가 있는데 네. 그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 그게 이제 TV가 있는 낙이에요. TV가 생겼죠. 어 진짜. 아니 네. 그러면 이 방에만 TV가 있어요? 아니요 이쪽 방에 있어요. TV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TV 잘 안 켜나요? 진짜 안 켜나요. 나 저기 거의 안 보잖아요. 아, 거의 안 보긴 한데요. 가끔 랩몬스터 나오는 내생남 네. 그거 볼 때만 같이 네. 보면서 아. 얘기하고요. 그 외에는 잘 안 봅니다. 네. 정국은 네. 나중에 방을 둘이나 셋이 쓰면 네. 누구랑 쓰고 싶은지 저요? 이 셋 중에 한번 골라보자. 레몬이랑 금식하다 이 셋 중에 골라보자. 아니 전체에서 다 골라야지. 전체에서 괜찮아. 나도 나가겠다. 아니 이게 딱 한 명 골라야 돼요. 그래 한 명 골라보자. 한 명 골라봐. 누구냐 저거 한 명이야. 한 명 딱 한 명. 딱 한 명만. 저의 누구? 보자. 막내가 보는 나 이 형이랑 살면 나 제일 좀 좋겠다. 아예 편해. 편하게. 한명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약간 정말 걱정하지만 엄청 쓸만할 네. 거니까. 비형. 아~ 비형을 꼽은 이유는요? 어, 같이 게임도 하고요. 아~ 그래서 자꾸 가는구나 그 방에. TV도 게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언제 한번 얘가 새벽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자는데. 네네. 좀 아, 겜돌이들. 네 겜. 아~ 겜돌이들. 그래요. 지민 씨는 네. 내가 딱 한 사람만 방 쓸 수 있다면 누구랑 쓰고 싶어요? 저는 뭐? 저 레몬 형이랑 쓰고 싶은데요. 왜 안 쓰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 어, 그거는 또 바꾸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괜찮다. 코골이만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코 고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잠만 딴 방에서 자고 방 같이 써요. 괜찮네, 준아. 그래. 제가 빨리 독립할게요. 아, 네. 아니, 멤버들의 잠바를 코 고는 거 말고 다른 멤버들은 잠바를 없어요? 아, 호병이 최근에 네. 생겼어요. 자, 보여주세요. 아유, 제... 어떻게, 어떻게. 잠을 자면. 네, 잠을 자면. 어머, 어떡해. 아니, 왜 그래요? 이상해요. 왜 그래요? 아니면 안무 하나? 춤에서 안무하고 있나?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때마다 이제 어머니께서 약간 쓰다듬어 주셨어요. 머리를? 네, 머리, 네, 머리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뭔가 너무 좋아서 네. 아직도 잠버릇이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엄마가 네, 보고 그래서... 싶었구나. 아, 뭐. 우리 형! 호병은 잘 때 오픈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나와요. 네, 네, 팔을 올리고 자다 보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아~ 일어나면, 네. 제가 좀 잠버릇이, 몸으로 하는 잠버릇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럼 막 너무 아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지. 진정한 춤인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Love is not over 띄워드릴게요. 예. 야, 이거는 정구. 씨가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진이 진하고 다 만든 거네요, 이 곡은. 네, 저도 가사에 참여를 했죠. 네. 이 곡은 세련된 피아노를. 아니 아니. 아니 이 곡은 이제 이별이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19살 감정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 연습했거든요, 곡 속에. 아, 그래요? 한 번도 못하니까. 19살의 감정일 그렇죠. 수 있지. 그렇죠. 되게 곡 분위기가 정말로 정국이가 부르는 노래 스타일과도 굉장히 닮아있고요. 이 노래 자체가 정말 정국이 스타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편곡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피아노 치잖아요, 정국. 네, 피아노 제가 쳤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딱 멋있게 빵 친 게 아니라 하나씩 띵띵띵띵띵띵띵 쓰다가 맞춰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한 거여서. 아니 근데 뭐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역시 여기는 이제 보컬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편곡을 네. 해주셨네요. 아마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 안 하면 방탄 이제까지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의 그렇죠. 음악입니다. 네, 네. 항상 좀 다른 걸 시도를 많이 하려고요. 그냥 음악적인 스타일로도. 네. 그래서 정국이가 참 잘 해낸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도 시작치곤 정말 쩔어네요. 진짜 쩔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자 이번에 사실 이 곡은 좀 제가 아쉬운데 네. 그 운동화 관련된 노래가 그렇죠.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심의가 안 났어요. 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왜냐면 상표랑 연관이 되기 네. 때문에 네.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운동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서 7번 트랙에 네. 예, 수록이 돼 있는데 예. 아니 뭐 특별히 이렇게 운동화 관련된 음악을 만드신 이유는? 예, 제가 예, 한 중학생 때부터 그 별 달린 그 운동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요즘도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클래식이라서. 네네,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그걸 신으신 여자분들이 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아, 근데 그건 네. 그래요. 예. 네. 지금도 여자가 봐도 그런데 특별히 운동화를 좋아하는 멤버 있어요? 특별히 운동하시는 남자나 여성을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네네. 되게 구두를 신고 막 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런 여성분들보다는 네. 조금 더 편한 복장을 입고 계신 분들이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별히 막 키릴이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멤버 중에? 저. 키릴 말고 이제. 키릴 말고. 샌들 이제. 샌들. 네. 네. 운동화보다는 샌들. 네. 독특하시네요. 근데 발가락이 보이는. 네. 발냄새 맡고 싶어요? 아니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예. 네, 그런. 진짜 네. 여자분들 다 발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자들이 그냥 일부러 발 관리를 또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요? 그런 비밀이 있죠. 예. 자 청취자들 질문 좀 이어가면 가장 많은 질문은 방탄 한국 콘서트 언제 하냐는 6568님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콘서트 네. 정말 좋죠. 그러게 저희도 네, 알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날짜 네.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네, 러브게임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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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김혜림님이 멤버가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고 싶은 곳은? 알래스카. 오, 알래스카야.
쉬다가 알래스카. 주로 오다 가서. 혼자가. 아니 뭐 지나고 휴가에 한국 어디 오네요. 아, 저기 휴양지 가야죠. 네. 하와이. 아 더운데. 하와이 가야죠. 어, 좀 따뜻한데. 와, 알래스카야. 진짜 알래스카죠. 가서 분위기 하기로 하셨는데. 콜라 마시죠. 아니 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 한 번씩 찍읍시다. 알래스카 누구랑 가고 싶어요? 랩먼. 자. 그 알래스카 B랑요. 아 B랑. 어, 왜 이유는? 그 가면 북극곰이 많잖아요. 네. 얘네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북극곰이라. 정말 네. 위험해. 진짜 동물들 저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북극곰 보러 알래스카 가고 싶어? 아니요. 아. 혼자 가겠습니다. 아, 저기, 혼자 가세요. 저기 뭐냐 저 뭐냐 저기 말은 동물원 어디 동물원 있잖아. 동물원 있죠. 어, 굳이 알래스카 가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슈가는 보고. 슈가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니 누구랑 가고 싶어요? 한 명만 찝으면 더운 나라. 저요? 어 더운 나라? 네. 어, 더운 나라 저 지민이요. 어 지민? 네. 부려먹게 시켜먹게 염료수 들고 와라 딱 보여 샌드 들고 와라 아니 근데 부려먹으면 또 잘 부려지는 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잘 부려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좀 부르기 어려운 멤버 누구예요? 좀 약간 나 좀 동생이지만 좀 부담스럽다 부리기는 정국이 아 랩몬 정국 아 랩몬 정국 아 여기도 네. 막내온 탑이구나 어. 되게 잘 시키는데 그러면서 다 시켜요 아 그렇군요 아저 수정했습니다 랩몬이요 아 랩몬이 약간 좀 어렵다 부리기는 어렵다기보다는 네. 리더니까 아~ 약간 어색하네요. 네. 배려죠. 배려. 어, 어색함에보다 우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래스카 가야겠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게서 보통 나이가 가장 많은 지인이 여기서 나이가 많으면 여기가 리더를 해야 되는 보통 좀 그런 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 랩먼이 나이는 어린데 리더하고 또 간혹 이런 팀들도 있으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 네. 건 없는데 제가 어려워요. 아, 어렵다기보단 서로 배려를 굉장히 네. 해주는 편이죠. 네, 이 친구 네. 말도 저희가 들어야 네, 되고 네. 진짜 오래 살았어요. 저 6년 같이 살았는데. 네. 뭐 어색하면 이상하죠. 네. 랩몬의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아. 6년 같이 살았으니까. 단점이요? 네, 코 고는 거 빼고. 너무 약간 생각이 많은 거. 아, 근데 맞아. 요즘에 그 뇌생남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뇌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요.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네. 거네요. 네. 예. 지민은 여행 가면 누구 어떤 형이랑 한 명? 알았어, 미안해. 형 말고 친구도 돼. 저 알래스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알래스카. 알래스카 괜찮다는 거? 앵커리지 가야지. 저 알래스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극곰을 비는 거부했지만 지민은 오케이 한 거네요. 저 북극곰 좋아요. 제가 북극곰 잡아오라고 시키면 잘 잡아. 야, 북극곰을 진짜? 그냥 앞발 휘두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날아. 진짜. 이미 반은 저기가 있어. 곰 중에 제일 위험한 곰이야. 재밌겠다. 뭘 잡으러 가. 아니 그리고 정국 씨 피부 관리법을 좀 알려달라고 0057님이 왜... 특별한 거 있어요? 제 특별한 거요? 식초 발라요, 식초. 모낭충 제거. 정말? 모낭충 제거합니다. 아니 근데 식초를 왜 발라요? 아니 식초를 바른 게 아니라 네.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발라요? 아 바른 게 아니라 이제 물에 희석해서. 네네. 얼굴에? 세수하고 나서 이제 네. 마지막에 식초 물로. 아니 그럼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피부는 소연 누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보통 우유 같은 거로 세안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약간 적셔주는 분 근데 식초는 저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 한번 해도 되겠어요 제가? 강남구에 식초로 세수한 사람이 있다는데 진짜 정국 씨 굉장히 특별한 피부 관리법이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하세요? 아 지금 말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좋은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좋은 걸로. 아이네즈 들으면서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아 맛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다니. 벌써 또 한 시간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네. 예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뭐 말씀하신 콘서트도 언제 꼭 할 거고요. 벌써 다음 앨범도 작업하고 있고 네. 개인별로 또 많이 보여드릴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투어도 하고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요. 한마디씩 하세요. 지민 씨 한마디. 오늘 또 러브게임 언제 나올지 우리 네. 또 스케줄이 워낙 안 맞으니까 잘.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바로 나오겠습니다. 소연 누나가 이제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한 걸음에 달려야죠 저희. 귀신 꿈꿨어 한번 해주세요 B 씨.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어 한번 해주세요. 아, 멤버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 연습했습니다. 어? 네, 스피드하게. 나 꿈꿨죠 귀신 꿈꿨죠 잘했어요.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어 잘했어요. 좀 다르게. 나 꿈꿨어 소연 누나 꿈꿨어. 아~ 아, 약간씩 변형해 주세요. 네.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잘했어요. 네.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나
꿈꿔도 러브 게임 꿈꿔도.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방탄소년단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아이디즈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